조선시대에도 만우절이 있었을까요? 소판대실, 지금처럼 4월 1일은 아니지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. 바로 첫눈이 오는 날입니다. 선조들은 첫눈이 많이 오면 다음에 농사가 풍년이라고 믿었습니다. 이렇게 첫눈은 농경시대의 희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서로 기분 좋게 거짓말과 장난을 주고받을 수 있던 겁니다. 대표적인 게 눈을 선물하는 건데요. 눈을 몰래 포장해서 선물인 척하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면 그 눈을 받은 사람이 속은 대가로 술을 사야 하는 거죠. 반대로 상대방이 눈치를 채고 눈을 전해주러 온 사람을 붙잡으면 그걸 보낸 사람한테 술을 얻어먹는 거고요. 이런 풍습은 고려시대 때부터 전해진 건데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궁중에서도 이 풍습을 즐긴 것으로 나옵니다. 1418년 11월 27일 그해 첫눈이 내린 날 태종은 눈을 담아서 환관에게 줍니다. 노상왕 정종에게 몸에 좋은 약입니다 라면서 전하라고 시킨 거죠. 그래서 환관이 눈을 갖고 정종에게 갔는데 정종이 눈치를 챈 거예요. 이게 약이 아니라 눈이란 걸요. 그래서 심부름은 환관을 붙잡으라고 시켰지만 환관은 잽싸게 도망쳐버리고 말았죠. 왕이 부르는데 도망을 간다는 건 평상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하지만 첫눈이 오는 날은 이런 장난이 가능했던 겁니다. 작은 탐사, 큰 결실, 소탐대실이었습니다.